네, 키워드로 시장 상황을 알아보는 시장 시황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10가지의 키워드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맥신과 희귀 광물 2,520포인트, 기관 1%, 혈액투석기와 중국금리, 태양광과 잭슨홀 미팅, 피부 미용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6가지 키워드로 넘어가기 전에 간략하게 훑어볼 키워드들도 있습니다. 우선 이번 주에는 잭슨홀 미팅이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이 부분도 눈여겨보셔야겠고요. 또 중국 금리가 발표가 됐습니다. 오늘 한 10시 부근에 발표가 됐는데 2개월 만에 인하하겠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체크해보시면서 국내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이 생길지도 관전 포인트로 둬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어서 지금 시장 어떠한 특징주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고 있는지 6가지 키워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로 2,520포인트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지수가 오늘 7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장중에는 2,520포인트 선 뚫어내면서 2,524포인트까지 올라서는 모습이 연출이 되기도 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는 2,510포인트 선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2,516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현재는 0.44%가량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는 맥신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예, 초전도체에 대한 관심도가 줄어들면서 현재 구간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은 일제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래 신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는 맥신의 경우에는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도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특히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도 다수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큐비스의 경우 현재 구간 29.94%로 상한가를 잘 유지해주고 있고요. 8,42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코닉 오토메이션도 29.87%로 상한가를 나타내면서 현재 주가는 6,0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태경 BK와 경동 인베스트도 함께 급등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태경 BK는 5.46%, 또 경동 인베스트는 20% 넘게 오르면서 23.74% 상승한 12만 5,200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맥신에 대해서는 하도 많이 들으셔서 이제 어떠한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지 다들 아실 것 같기는 한데요. 이 맥신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했다. 빨리 발견을 하는 그 개발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함께 이렇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로는 희귀 광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희귀 광물 관련해서 이슈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중국이 이달 1일부터 시작한 갈륨, 게르마늄 등 이 희귀 광물 수출 통제 조치를 시작한 뒤에 일부 기업으로부터 수출 허가 신청을 받아 검토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는데요. 현지 시간 기준 18일 중국 상무부는 브리핑을 통해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가 1일부터 정식 시행이 됐고 또 상무부는 일부 기업의 허가 신청을 연이어 받아서 심사 중이라며 국가 안보와 이익, 국제 의무, 사용자, 최종 용도 등 요인을 고려해서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희귀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 금지 조치가 가해졌는데 여기서 일부 기업들은 허가를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유입되면서 오늘 대표적인 희귀 금속 관련 종목들, 희귀 광물 관련 종목들이 오르고 있는데요. 유니온 그룹주들이 그 대표적인 기업들입니다. 유니온이 11.21% 오른 6,350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유니온 머티리얼의 경우 6.27% 오른 3,6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히토류 관련 종목들로서 오늘 주가 흐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키워드로는 혈액투석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개별적인 이슈에 따라 움직이는 개별 종목입니다. 주가 흐름부터 함께 살펴보실까요? 시노팩스 현재 구간 29.98%로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3,945원을 터치한 상황인데요. 시노팩스는 이날 방교 사업장이 식약처로부터 혈액투석기와 CRRT 기기, 이동형 인공신장기 생산을 위한 GMP,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 인증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노팩스 방교 사업장은 혈액투석기 관련 글로벌 기업인 독일 알파플랜과 협력을 해서 연간 200만 개의 혈액투석기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구축했다고 하는데요. 국내 시장에 대한 배타적인 독점 권한을 2025년까지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대 양봉 만들어내면서 3,945원까지 올라선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 키워드 살펴보시죠.
그 다음 키워드로는 태양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태양광 관련 종목들의 주가가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이 관련 종목들의 주가 흐름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한화솔루션이 5.69% 오른 37,150원을 터치하고 있고요. KC코트렐의 경우에도 8.32% 오른 1,98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태양광과 관련해서 다양한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6천억 원 규모의 미국 태양광 발전 사업 수주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SK에코플랜트 등 민간기업과 공기업 그리고 정책펀드 등으로 구성된 팀코리아가 6천억 원 규모의 미국 초대형 태양광 사업 개발 및 수주에 성공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 텍사스주 중부에 위치한 콘초 카운티 지역에 459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하고 또 전력을 판매하는 사업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6배에 달하는 부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약 6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는 초대형 태양광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태양광 쪽으로도 매수세가 쏠리고 있다는 점도 보셔야겠고요. 또 미국의 상무부의 경우 지난 18일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통해 중국산 태양광 모듈을 우회 수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한화솔루션의 큐셀 부문 한화큐셀이 동남아시아 국가를 통해 중국 제품을 미국에 우회적으로 수출을 했다는 혐의에서 최종적으로 벗어났습니다. 따라서 이 한화솔루션 쪽으로도 매기가 확산이 되면서 5%대 탄력을 받아 나가고 있다는 점도 잡아보셔야겠습니다. 네, 그 다음 키워드,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로는 피부 미용과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피부 미용과 관련한 개별적인 호재 소식을 갖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하이로닉인데요. 현재 구간 20% 넘게 오르고 있고요. 20.51% 상승한 12,340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12,780원까지 올라갔던 것에 비해서 탄력이 둔화되며 살짝 윗꼬리를 달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20%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로닉에 대해서는 증권가에서도 호평을 지속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상상인 증권에서는 하이로닉에 대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전문 업체이자 매출이 국내와 중화권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23년 2분기부터는 유럽향 수출이 본격화되면서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또 하반기에도 중화권과 유럽을 중심으로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는 보고서 내용을 전달을 했는데요. 8월 초에 매출 4조 원대 중국 신생활 그룹으로 동사의 홈 뷰티 기기인 홈세라가 20억 원대 규모로 납품이 됐는데 2주 만인 8월 16일에 2차 물량을 수주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오늘 하이로닉 쪽으로도 기대감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12,380원 선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키워드들 통해서 현재 구간 특징주들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시황 키워드 시간이었습니다.